안녕하세요.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오늘 이 레슨으로 여러분들께 쉽게 10m에서 20m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은요, 소위 컨벤셔널 스윙하고 비슷한 스윙입니다. 제가 절대 스윙이라고 해서 이러한 동작, 절대 자세, 이 동작을 만들기만 하면 웬만하면 공을 날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옥스윙은 공이 오른쪽에 있지만 절대 스윙은 공을 가운데 두죠. 그런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고 이 자세만 만드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 자세가 아니라 쭉 위로 올라가는데요? 관성력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제가 처음에 큰 소리 쳤으니까 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옥선생은요, 절대 스윙이건 옥스윙이건 컨벤셔널 스윙이건 무슨 어떤 이름의 스윙이건 딱 두 가지 요소로 스윙이 만들어진다고 굳게 믿는 교습가입니다. 첫 번째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은 여러분이 공을 치려고 막 몸을 이동을 시키거나 돌리거나 하는 이러한 동작을 몸부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부림입니다. 손부림은 이 공을 치기 위해서 확 뭔가의 손동작을 하는 걸 손부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몸부림과 손부림도 효율적으로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몸부림? 우리가 백스윙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공을 치기 위해서 뭐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왼발 디디고 뭐 힙을 빼고 이런 동작 여러분이 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또 손부림? 여러분이 여기서 치는 걸로 막 이렇게 휘두르고 뭐 쳐서 받고 뭐 들어 올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손부림입니다. 몸부림의 형태는요, 어떤 사람은 돌리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미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뛰는 게 좋고 각자의 선호도가 있지만, 손부림은 그 몸부림에 맞춰서 해야 하는 동작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로테이션 동작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봤죠? 이 로테이션을 이야기하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스윙을 할 때 장타를 치기 위해서 또는 정타를 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은 몸부림과 손부림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공에서 이런 타격을 해서 공을 가운데로 칠 수 있는 이러한 타이밍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동작으로 보면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해봐요. 운전할 때 엑셀 밟고 핸들 돌려요. 자전거 탈 때 페달 돌리면서 핸들 조작해요. 그리고 뭐 어떤 그냥 책상에 앉아,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책상 일하는 거 빼고는 전부 움직일 때는 다리와 손이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의식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내가 저쪽에 가서 카메라를 뭔가를 봐야 되겠다, 카메라 렌즈가 제대로 돼 있나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걸어가는 건 무의식의 영역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서 카메라를 닦는 건 의식의 영역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은 하체 영역, 그냥 크게 몸을 움직이는 영역은 대체로 무의식의 영역이 많고요. 그리고 손을 쓰는 건 의식의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골프 스윙할 때 뭐라고 그래요? 손 쓰지 마세요. 손 쓰지 마세요. 손 쓰면 큰일 나요. 저는 이 말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쓰지 말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핸들 꽉 잡고 그냥 엑셀 밟으라는 거예요. 핸들이 틀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고 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손을 쓰되 효율적으로 쓰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손을 쓰지 말라는 건 너무 과도하게 쓰지 말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몸부림과 손부림의 비율적인 그런 학습을 시켰다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어떤 분은 스윙이 나는 헤드업 해야지 완전히 편한데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헤드업을 해야 공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헤드업을 하고 손부림을 안 하면, 손을 안 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스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헤드업이 틀렸다고 안 해요. 좀 더 비효율적일진 모르나, 아, 나는 헤드업을 해야 힘을 쓸 수 있어요 라는 분들은 헤드업을 하면서 공 날아가는 거 잘 보세요. 저는 손부림을 헤드업을 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손을 같이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잘 보세요. 헤드업하고 돌렸어요. 그랬더니 공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무조건 헤드업을 한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헤드업을 하면서
적당히 타이밍을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은 많이 돌렸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헤드업을 했어요. 공 보세요. 헤드업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돌면 되겠다 했더니 지금 센터로 딱 떨어지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은 선생님들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효과적인 움직임이 있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동작은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은 뭐 지면을 밟고 힙을 돌리고 아니면 골반을 밀고 아니면 배치기를 하고 어떤 걸 하건 간에 물론 저한테 오시면 효율적인 방법을 가르쳐드리지만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되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하는 형태에서 어떻게 손을 동시에 어디서 돌려야지 어떻게 돌려야지 어떻게 돌려야지 어떻게 돌려야지 어떻게 돌려야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쉽게 찾아져요. 왜? 이게 교차가 될 때는 최저점에서 보통 교차가 되거든요. 그 지점에서 찾는 거예요. 이 손의 로테이션은 그냥 필수 항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일찍 감으면 공이 왼쪽으로 가고 너무 늦게 감으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일찍 감고 늦게 감고라는 그 말도 좋지만 너무 많이 감거나 너무 적게 감거나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오늘 제목으로 보면 10m, 20m를 늘린다는 뜻은 뭐냐면 몸을 썼는데 손의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거리를 늘릴 수 없어요. 그런데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그거에 맞춰서 손도 부드럽게 움직여주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제가 진짜 툭 때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정도 나가냐면 한 140 정도 나갔어요. 다시. 여기에서 진짜 힘 안 쓰고 몸과 손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손을 어디서 쓰느냐 그런 타이밍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레슨으로 만들어 드리겠지만 위에서부터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몸이 시작하는 타이밍에서 손이 같이 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끼기만 하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손이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약간 왼쪽으로 갔지만 이렇게 할 때는 손이 좀 일찍 움직였다. 그럼 이렇게 하면 거의 148, 149, 150m 칠 수 있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거리를 못 내는 건 몸부림과 손부림의 이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진짜 쉬워요. 계속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 정도만 하면 드로우를 칠 수 있구나. 어떤 스윙의 형태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헤드업을 안 하면요. 절대로 공을 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헤드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싹 들고 탁 들 때 들 때 이 느낌으로 들 때 이 느낌으로 쳐야 되겠다. 그러면 약간 지금 탑핑이 났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가운데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몸부림과 손부림의 조화가 결국에는 골프 스윙의 전부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지금 제가 마찬가지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똑바로 치고 싶을 때 똑바로 치겠지만 페이드를 치고 싶을 때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 공이 잘 서니까 그러면 그건 뭐예요?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면 손이 몸보다 좀 늦어야 되겠죠? 그 타이밍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 지점, 이 중립 지점을 찾아야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치면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조금 늦게 돌렸으니까. 이게 골프 스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하건 간에 그거는 뭐 선생님들의 개성이 있지만 거기에서 메인으로 여러분이 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효율성을 높여서 여러분의 파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몸부림, 손부림입니다. 제가 몸부림, 손부림은 제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쓰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 손부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믿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멀리 치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냥 몸을 진짜 세게 써야 되겠죠. 그만큼 손부림도 빨리 써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치면 감겼어요. 그럼 얘는 손부림이 훨씬 셌던 거예요. 그런데 거리는 많이 나가요. 얘도 비거리 아이언이거든요. 얘도 한 190이 찍혀요. 얘는 로얄 리존입니다. 그래서 비거리 아이언이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이건 점수 주기 어렵죠. 왼쪽으로 많이 휘었으니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장타를 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강조를 합니다. 절대 스윙 또 옥스윙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도움되는 말씀 드릴 거니까 계속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